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원 고민사 4인 증여 계약과 철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4533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증여자고 피고는 수증자의 모입니다. 이제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예, 원고는 A라는 사람의 아버지. 아버지죠. 그다음 피고는 A라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런 계약 체결한 것 자체가 뭔가 좀 어떤 관계인지는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A라는 사람의 원고는 A의 부고 피고는 A의 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부와 모인데 여기 판례를 보면 부부라고는 안 나와요. 따라서 아마 배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A라는 사람의 원고와 피고가 아버지와 어머니인 거죠. 근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하냐면 A라는 사람을 수증자로 하는 4인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뭐 부부 관계는 아닌데 어떤 별개의 문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여기 그 피고한테 직접 증여를 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일정한 재산을 A에게 주겠다. A 아들, 그러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4인 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증여자가 사망할 때 비로소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거를 4인 증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보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은 자녀 A인데 근저당권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제 원고와 피고 사이가 뭔가 틀어졌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원고가 4인 증여를 철회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4인 증여하기로 하고 그거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뒀는데 나너안 줄래? 그리고 근저당권 안 주기로 했으니까 근저당권 없애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이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4인 증여를 철회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4인 증여와 유증과 이게 좀 약간 그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망할 때 상속분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에 의해서 어떤 그뭐 그러니까 그 증여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4인 증여하고 다른 점은 이거는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의해 작성해서 작성하는 거고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유언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엄격한 형태의 그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만 유언이 효력이 인정돼요. 근데 그와 별개로 사인 증여는 그냥 증여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뭐 당사자 이 사이에서 그냥 그 증여 계약서만 쓰면 4인 증여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증은 철회할 수 있는데 4인 증여는 철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 보시죠. 4인 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유언장으로 쓰느냐, 계약서로 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똑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유증이라는 규정을 하는데 유증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이라는 건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4인 증여 계약도 과연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철회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4인 증여 계약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 못하는 거 아니다. 결국은 4인 증여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유증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 대법원이 이제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원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4인 증여에는 유증의 철회가 준용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4인 증여를 증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과 그 대법원이 약간 다르죠. 원심은 원칙적으로 준용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결국은 원심과 대법원은 결론은 같아요. 같아서 4인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살아있어야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고 결론은 같지만 이
사인 증여계약을 유증처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이 판례가 밝히시고, 원심은 그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외적 허용하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거고, 다만 여기에 원고와 피고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아마 부부가 부부는 아닌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둘 사이의 혼인외자인 A에 대해서 사인증여 계약을 했다가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증여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근저당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이 판례의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인증여 계약은 뭐잘 없는, 실무에서 많이 만나기 어려운데 한번 특이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